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이 올라옵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일단 지금까지 제가 한 1, 2주 동안 경기 민감주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드렸는데요. 일단 관련돼서는 한 반 정도는 팔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성장주에 대한 관점을 다시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한번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동안 1분기 실적들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과정 쪽에서 다시 한번 IT주 수출이 잘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평가되면서 성장주에 대한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도 한번쯤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은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뭐 백호동 소리가 다시 울린다 이런 쪽 표현과 함께 조선주에 대한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죠. 이런 분들에 대한 원인과 또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서 또 가질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선주를 볼 때는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유가랑 많이 연동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가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강하게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그동안 좀 눌려 있다가 작년 말부터 대표적인 운수 장비 쪽이죠. 물론 여기 자동차 쪽도 있다 보니까 약간 왜곡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쪽을 뺀 운수 장비 쪽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탄력들이 시장보다 최근에 더 커졌겠죠. 이런 쪽에서 최근에 시장이 좀 정체를 받는 가운데 오히려 강한 변화가 나온 쪽은 이런 조선주 쪽이다라는 쪽인데 배경은 유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쪽의 흐름들이 나오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보통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변화가 같이 이어진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 강세는 인플레이션 즉 경기 회복과 같이 동반되는 측면들이 높다라는 측면들과 함께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면은 물동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배의 수주가 대 발주가 늘어난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 발주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또 발주를 또 거둬들이는 대표적인 쪽이 한국의 조선사다라는 관점 쪽에 어떤 영향 연결고리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오히려 유가는 강하게 올라와서 한 60달러대 WTI 기준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한국의 조선주는 그동안은 거의 동행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가 좀 많이 갭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갭이 벌어졌어도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수주가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응을 하는 국면들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현대위포조선, 삼성중공업의 두 종목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유가와 또 동일한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쪽이 주가도 같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장 기저에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조선주를 바라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강조드렸던 게 일단 조선사는 수주다. 수주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수주다 보니까 이게 Q죠. 어떤 수주량과 관련된 양이죠. 거기다가 신조선가, 즉 P라는 부분들까지 같이 맞아야 가장 중요한 변화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P 곱하기 Q가 이제 매출액으로 결정이 되죠. 근데 이 부분이 P가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얘기가 신조선가 지수가, 즉 배를 수주하면서 우리 이 정도 금액에 계약하겠어요 라고 하는 금액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야 거기다 P가 Q가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수주는 당연히 잘 되고 있죠. 작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조선 4사죠. 이쪽이 강하게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국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신조선가주의가 올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상승 쪽으로 턴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다 좋아지는 국면들과 함께 주가가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변화가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또 수주도 계속 잘 된다. 어떻게 될까요? 계속 레벨업은 시도할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부분별로 선박 쪽에서 봤었을 때 어떤 쪽이 잘 되느냐라고 보게 되면 뭐 다 잘 됩니다. 대표적으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잘 나오고 있죠. 이번에 삼성중공업의 수도 여기서 반응을 했는데 특히 해운 운임지수 좋다 보니까 이때 돈 벌자라는 선주의 입장들이 또 강하게 반영되고 있고 물동량도 경기가 회복되면서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고요. 또 하나 LNG 선박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국의 동무대가 펼쳐지고 있죠. 그런 쪽에서 올해도 한 1, 2년 동안은 계속 이쪽에서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 일본의 기술력은 이번에 에버기븐 사태로 또 확인이 됐고요. 중국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면은 LNG선 발주가 되면은 기술력을 충분히 갖춘 어디 들어올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는 쪽이 확인되고 있는데 하지만 수익성 측면을 봤었을 때 조선사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측면들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저희가 차화정 장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나왔던 부분들이나 또 2010년대 초반 때 나왔던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게 되면 그때 수주가 잘 됐었을 때 그래도 우리 조선사가 돈을 이만큼 벌어요 라고 했었을 때 가장 큰 핵심은 그때 이 회색으로 나온 부분들이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직 어떤 수주에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았어도 이익에 관련된 쪽은 이 회색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높게 차지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해양 플랜트입니다. 해양 플랜트가 어느 정도 되기 시작을 해서 이게 수익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보강을 해줘야 어떤 조선사들에 대한 실적 흐름들이 계속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해양 플랜트가 한 2017년도 이후로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유가도 많이 영향을 받았었고 아직까지 또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 발주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 특히 수주가 올라오면서 즐겁긴 한데 수익성에서는 과거만큼 못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해양 플랜트와 관련된 수익성을 찾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친환경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가 이쪽 한국 선박에 대한 또 기대감을 높이는 쪽이 아닐까라는 쪽인데 이 부분은 일단 숙제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은 조선 관련주의 어떤 실적 동향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3사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한국조선해양과 도해우조선해양은 거의 합병으로 보면서 하나로 이제 몰아가는 분위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 올해 실적들 다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동안 왜 좀 정체를 받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좋아져도 아직 밸류를 보게 되면 너무 비싸다. 이런 측면들로 봤을 때는 한 앞으로 1, 2년 정도 뒤에 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회복되면서 이제 정상적인 흐름들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조선주는 가장 큰 특징이 당장의 실적보다 앞으로 수주를 받고 한 2년에 걸쳐서 어떤 인도를 할 때 그때 나오는 가격 흐름들과 실적 흐름들이 반영되면서 또 중간중간 현금이 들어오게 되죠. 이를 반영하면서 나온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좋을 때 이제 주가가 반영하게 되겠죠. 그런 측면들이 일단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직 주가가 최근에 현대비포조선이나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올랐어도 나머지는 조금 더 움직임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조선 기자재 업종들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들 좋아지는 모습들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주가 수준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들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조선주를 보는 입장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수주 그리고 또 신조선가지수 괜찮기 때문에 실적 변화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아마 경기 민감주 관련된 쪽은 내일 어떤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안 발표가 나오면서 약간 호재 노출과 함께 어떤 탄력들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수익이 많이 나셨으면 한번 좀 반은 챙기자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어떤 기존 수주분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본격 실적에 대한 변화들 좀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수익성을 견인하는 해양 플랜트의 변화 쪽을 이 친환경 선박이 얼만큼 새로운 모멘텀으로 만들어주냐 이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보시게 되면은 어떤 현대미포조선의 실적이 가장 안정적이고 또 올라올 때 가장 탄력이 좋다라고 하는 쪽에서 조선 3사 중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을 가장 탑픽으로 꼽는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또 그렇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조선 기자재 쪽에서 세진중공업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데크하우스나 LPG 탱크 이쪽에 대한 강점이 있는데 삼강 M&T 필이 납니다. 해상풍력 쪽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변화가 나오는 흐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매출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 수준까지 실적이 빠르게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이 잊혀졌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변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막 아직까지는 저점대에서 이제 돌아가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이 정도 변화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실적 흐름들이 확인되게 되면 7, 8천 원대 부분까지도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친환경 관련된 쪽인데 지금 이제 세계 2위의 저속 엔진을 갖고 있는 HSD 엔진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 친환경 디젤 엔진에 대한 성과가 올해 또 나올 가능성에 또 회사는 자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작년에 턴어라운드 됐고요. 올해 실적에 대한 변화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회사의 대주주가 있죠. 인화 전공이라는 회사도 같이 변화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실질적인 HSD 엔진이 낫겠다는 관점과 함께 어떤 실적 동향,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막 지난번에 강했던 변화를 이제 다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변화 올해도 괜찮다는 부분들이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의 탄력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주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을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단기 탄력이 강했던 만큼 추격 매수보다는 한번 차익 매물이 나올 때 접근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좀 긴 시각 쪽에 대한 경기 민감주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